여단 군종정님께서 올려주신 이야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편인 여단 군종형 군종되기 이야기는 전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션 2 FTX 20박 21일을 탈출하라. 찰리 포대 2등병 구하기. 자대배 치우 2주 대기가 끝나고 파견 신고를 마치고 드디어 대망의 첫 번째 본업인 군종 행정병 가장 중요한 업무가 시작되는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 사무실에서 종교 행사 관련 준비 업무 중이었는데 전화가 옵니다. 즉석 교회 이병 여단형입니다. 여단형아, 나 여단본부 선임 땡땡땡 이병이야. 충성! 땡땡땡 이병님 무슨 일이십니까? 너 다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군단급 FTX 훈련 있는 거 알지? 참고로 군단급 FTX는 20박 21일 군단 간 가상전투를 하는 훈련입니다. 20박 21일 동안 그 추운 2월달 연천에서 최소 병력만 제외하고 야외 훈련을 하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파견대대 PX에 우리 소대 부식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너가 좀 확보해줄 수 있냐? 그러나 파견된 대대도 이미 FTX 훈련 때문에 PX가 다 비어져버린 상황. 저기 땡땡땡 이병님 이미 대대 TX도 다 털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에게 특급 작전이 생각났죠. 저는 여단 군종병으로 매주 토요일 외부 마트에서 교회 부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부식은 물론 싸제 음식도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미션 우리 소대 부식을 확보하라를 진행했습니다. 저 이병님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해봐 여단형. 외부 마트에 교회 부식을 주문할 수 있는데 거기 마트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군종 목사님께 상황을 말씀드리면 간단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그래. 야야 부대장님이 전화 바꿔달래. 여단형아! 전상 부대장님! 그래 그 부식을 구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뭐 해주면 되냐? 필요한 거 다 말해봐. 참고로 여단본부의 PX는 규모가 워낙 작아서 저녁시간만 되면 운영되는 PX였고 가장 가까운 슈퍼가 차로 20분 이상 걸리는 위치에 본부가 위치해 있어서 여단본부의 훈련 부식 대란이 벌어진 상황. 저는 소대가 필요한 부식 목록과 수량을 적고 이 미션을 군종병 버프까지 선물로 드리겠다고 필요사항을 전달했고 군종 목사님께 이 상황을 설명드린 뒤 소대의 부식 구매 대행을 허락받고 진행했습니다. 훈련 10일 전 수요일 종교 행사 시간 포대 군종병 중에 2등병 찰리 포대 군종병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단형! 형은 훈련 참가 안 하죠? 왜? 형, 나 다른 훈련은 10번이라도 하겠는데 이번 FTX 빠질 방법 없을까? 살려줘. 2등병에 빠져가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친구는 군생활을 잘한다고 소문난 친구였습니다. 오케이, 기다려봐봐. 복사님께도 한번 파견해보라고 한번 네 말씀을 드려볼게. 저는 곧바로 군종 목사님께 찾아갔고 목사님, 여단형입니다. 왜? 이번에 FTX 훈련 말입니다. 너는 교회에서 대기하면 돼, 왜? 훈련 기간 중에 예배가 6번 되는데 제가 피아노를 치면 예배 사회를 누가 합니까? 그러네. 대대나 포대 군종병 중 한 명 차출해야 되지 않아? 걸려들었어. 작전을 시작한다. 작전명 찰리 포대 B 2병 구하기 FTX 훈련 빼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대 군종병 땡땡병장은 정비병이라 못 가고 알파 브라보 땡땡땡땡땡땡땡 상병 1병 뭐 어쩌고 포반이라 여러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찰리 포대의 걔 B는 가능한가? 찰리 포대 B병은 딱인 것 같습니다. 이등병이기도 하고 찰리 포대장님이 예배할 때 항상 오시는 분이라 목사님께 부탁하신다고 하면 협조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생활 짬이 발휘되는 이 순간이었죠. 그럼 그렇게 진행해 찰리 포대에다 전화 전달해주고 그랬습니다.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찰리 포대장님은 예배를 꼭 필요한 병력이라고 목사님께서 부탁하는데 거절을 못하실 거라는 저의 설계에 넣어놨던 거죠. 찰리 포대장님께 전화를 넣어서 예배 필수 병력으로 B2병을 차출해야 된다고 목사님께 요청하신다고 전달을 했고 찰리 포대장님도 오케이 목사님께 그대로 진행하라고 전해드려 라는 확답을 받고 쐐기를 막는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여단본부 인사계로 전화를 했죠. 선임 땡땡 2병 포병 여단본부 인사과의 땡땡 2병입니다. 무엇을 돌아드립니까? 최상 교회의 여단형 2병입니다. 여단형 뭔 일이야? 큐큐큐 대대 찰리 포대 B병 여단 교회 파견 조치하라고 군종 목사님께서 전달하라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래? 큐큐큐 대대 찰리 포대 B병 맞아? 네 그렇습니다. 여단형아 찰리 포대 공문 보낸다. 훈련 부식은 확실하게 준비됐고 이번 일요일에 카운티로 배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부식 가져갈 더플백을 4개 준비해 주십시오. 점점 프리더가 돼가는 것 같냐 목소리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군종 버프가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낄낄낄. 야, 군종 버프가 뭐야? 이번 일요일에 분대장님도 예배 꼭 오십시오. 분대장님이 아셔야 되는 물품입니다. 뭔데? 미리 안 하면 못 돼. 혹시 옆에 간부님 계십니까? 아니? 성찬주 대병입니다. 3초 정적 뒤.
와 대박 역시 여단형 나이값과 센스 죽여줘. 그렇습니다. 종교 행사용으로 보급되는 성찬식용 포도주 14도를 빼돌린 거죠. 파견부대 배치 후 훈련카드 및 업무카드 확인 중에 창고에 성찬식 포도주를 발견했으나 유통기한이 3개월 남은 포도주 박스 10박스를 발견하였고 500cc 6병씩 들어있는 거 10박스면 60병이네요.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걸 보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너 힘들 때 조금만 마시고 폐기 처리하라고 하셔서 PX에 포도주스 1.5리터 페트병을 4병을 구입한 뒤 포도주와 교체 후 혹시 몰라 페트병 입구를 검은색 전기 테이프로 밀봉을 해놨습니다. 술은 꼭 희석해서 소량만 마시라고 부대장과 선임과 약속을 받고 전달을 하였죠. 이렇게 자대 배치받은 뒤 한 달도 안 된 2등병과 직책이 상황을 이용한 2등병 구하기와 소대 훈련 부식과 그리고 술 일석삼조 설계를 해냈습니다. 그렇게 하여 B2병 훈련 빼기 프로젝트를 무사히 완료했죠. 20박 21일 후 부대에 복귀한 병력들은 간부고 병사고 모두 산거지 새끼가 되어 산거지가 되어 돌아왔더라고요. 그와 대조적으로 저와 B2병 4kg이 증가하여 아랫배가 더 나오고 마치 기름이 좔좔 흐르며 얼굴이 반딱반딱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고 여단본부의 우리 소대원들은 제가 준비한 부식과 포도주로 타소대 및 간부님들께 부러움의 눈빛을 보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후 훈련 부식과 술은 여단형에게 라는 비밀 아닌 비밀을 여단 포병 여단본부에게 전설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썰이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학교 선배가 말년에 GP수색 들어갔다가 북한군 생포에서 전역 6개월 늦어진 편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여단 군종형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였습니다. 너무 재밌는데? 이거 뭐 한 번에 뭐 몇 개를 진행하는 거야? 야씨 이거 행보관이 이거 지금 군종병으로 빠져서 몰라서 그렇지 이 뒷얘기 알았으면 행보관이 제일 탐냈을 병력인데 한 번에 1타 3, 3개를 혹시 전문하사 생각 없습니까? 이랬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내가 봤을 때 주임원사까지 5년도 안 걸리지 않을까? 이 정도 머리면은 주임원사도 아니야. 중사 짬밥에서 시험 봐가지고 그 저거 뭐야 저걸로 가는 거지. 준위로 들어가면은 부사관들도 못 건드리고 주임원사도 못 건드리고 위례 장교들도 못 건드리는 그런 유일무이한 최고의 권력자가 되거든요. 준위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에이 뭐야 색깔 빠진 소위하냐 이러는데 그 준위의 권력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준위는 그냥 독고다이에요. 미쳤죠 거의. 언터처블입니다. 야 근데 대단한데 진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게 집안에다가 클릭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